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렐라입니다. 제가 초특급 맥시멀리즘 뷰티 인플루언서 유튜브 라이징 스타잖아요. 스타로서 살아가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인생 자체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뎌라 랄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단순하고 가벼워질까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저의 1년 중에 단 하루, 미니멀리스트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지렐라의 미니멀 데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구경 가실까요? Let's go! 와, 정말 넓은데요? 비웠다! 비웠다! 아무리 미니멀 데이라고 해도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물건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엄지렐라는 어떻게 미니멀 데이에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지 바로 공개합니다. 짜란! W랩 비커버 쿠션, 줄여서 CF. 이름답게 얼굴만 해요. 쿠션이 얼굴만한 건지 제 얼굴이 쿠션만한 건지 이거는 비밀. 그러면 이 쿠션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저의 미니멀 데이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리 미니멀 데이라고 해도 이 지레리들을 마주하는데 이 엄지렐라가 관리를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렇게 비커버 쿠션은 독보적인 커버력으로 이렇게 잡티는 가리고 또 피부는 매끈하고 탄탄하게 완성할 수 있고요. 오랜 시간 화사하게 유지되는 메이크업과 촉촉하게 밀착되는 제형으로 오랜 시간에도 편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서 컵님 페이퍼 들어갑니다. 지금 카메라에 다 안 잡히겠지만 제 집이 한 230평 정도 되는데 다 얘로 페인트 칠했어요. 그래도 용량이 남았다. 외벽은 23으로 칠하고 싶은데 아직 리필도 못 사용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이렇게 되면 리필은 3년 후에나 쓸 수 있겠는걸. 짐승 용량이다. 아, 그리고 이번에 주차하다가 사이드미러가 박살났는데 얘로 교체하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거울이 너무 커서 저같이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20명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 아침부터 청소하고 다 비우느라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좀 낮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니멀 데이에는 베개랑 침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더블랩 쿠션을 진짜 쿠션처럼 써요. 광고만 됐으면 좋겠다. 아, 지금 몇 시죠? 아, 여러분 제가 꿈에서 지금 다시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꿈을 꿨거든요. 아, 뭔가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 피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이게 바로 유지력의 차이! 최고인데요? 사실 화장품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이 미니멀 데이를 어떻게 얘 하나로 버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이 된다니까요? 물을 끓여볼게요. 무선 충전 기능도 있어요. 핸드폰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항상 충전의 시간인걸요. 고데기 기능이 있거든요? 고데기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컬이 들어가 있긴 한데 컬을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유지용 고데기입니다. 유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저는 여러분 미니멀 데이 때 이렇게 물 하나 마셔도 이렇게 쟁반이나 접시로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마시는 물은 무리수. 오늘따라 무리수가 끌려요. 네, 여러분 저의 미니멀 데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엄지렐라처럼 하루는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선한 영향력인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1년에 하루 정도는 미니멀 데이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안녕!